자, 마네킹. 아, 마네킹. 자, 마네킹. 실수빈 형. 네? 실수빈 형. 아닙니다. 오, 제가 잘했어요. 자, 우리 윤호. 네? 윤호. 옷이나 신발 살 때. 네, 그렇지. 이런 살 때.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 광고 인형. 그... 와, 정답! 정답! 와, 뭐라고? 정답! 와! 정답! 광고 인형 정답! 광고 인형이야? 와! 광고 인형? 정답! 대박! 자, 옷을. 와, 대박! 와! 가게에서 앞에다 걸어놓게 광고하려고 옷을 걸어놓잖아요. 광고 인형. 광고 인형. 이번에는 우리 조상들이 지혜와 해안이 담긴 속담을 맞히는데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자, 갑니다. 바로? 봄볕은. 아, 이거 유명한 속담인데. 땡을 깨고. 가을볕은 땡을 깨고. 아~ 게스트분들 아는 분 있어요? 네. 자, 최윤호. 봄볕은 며느리를 째고 가을볕은 딸을 째인다. 와. 와~ 자, 윤호야. 뜻이 뭐예요? 봄볕은 네. 너무 세고 따가워서 며느리를 주고요. 네. 가을볕은 좀 시원해가지고 와~ 딸에게 일 나가게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자랑스러워. 와, 어떻게 알지?